부마 항쟁과 5.18 광주 항쟁은 민간인 시위에 군대가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부 독재가 저지른 유혈 사태, 여기는 또 다른 동조자가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미국이 군대 투입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MBC가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공수특전 여단을 민간인 시위 현장에 투입한 건 부마 항쟁 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공수부대 외에 해병 1사단 7연대가 위수 지역인 포항을 이탈해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해병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았습니다. 한미연합사 승인 없이 군대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취재진은 2대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에게 해병대 이동을 승인했는지 물었습니다. You're right. That kind of an approval might have been made at a lower level than my level as a commander in chief. And it probably was made. Yes, we'll move the Marines down there. 미국이 부마 항쟁에 해병대 투입을 승인한 사실은 40년 만에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대신 무력 진압에 동조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our State Department at the time was somewhat ignorant of them and their capabilities. 미국은 7개월 뒤 광주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80년 5월 7일 공수부대가 광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국에 알리면서 만약 해병 1사단의 투입 요구가 올 경우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은 광주 항쟁에서의 군부의 동원의 묵인이고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 단초들은 결국은 부마 항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공수부대 투입과 미국 정부의 묵인. 광주 항쟁 유혈 진압의 시작은 부마 항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